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주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참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도 마음에 지킬 때 축복을 주시는 이 말씀, 앞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보여주시는 이 땅에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써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을 피하고 다 주님 오실 때다 들림받고 참 공중에 올라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순교를 당하고, 엘리야는 처음 죽고 모세는 두 번째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다시 목과 몸이 붙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는 이러한 장면을, 두려운 가운데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장 15절부터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이 말씀은 일곱째 나팔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통치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많이 가려져서 일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앞으로 될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성경에 그게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덮어놓고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늘의 보좌에서 경배드리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이 누구 나라가 됩니까?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은 수백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들로. 그러나 그때 되면은 국제연합이 아닙니다. 그때 되면은 홀로 주한 분밖에 없고 왕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얀 말을 탄 주님이 엄청난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데려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의 이름은 신실과 충신이라. 여러분, 말씀이야. 말씀과 신실이다. 이렇게 나왔죠. 참 원래 말씀이고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 나라가 뭡니까? 누굽니까? 어딥니까? 한국도 포함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중국, 호주, 쿠바, 일본, 네임인 큰 나라들. 이 세상 나라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이 된다. 킹덤과 네이션 다른 게 뭐죠?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체가 바로 킹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of God.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울을 왕 삼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라도가 주님을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너를 살려주시는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아무 말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내게 속했다면 내가 엄청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구해줬겠지만 지금은 이 왕국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인수하기 전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탄이가 뿌린 죄를 내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죽으러 왔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지금은 아니나 앞으로 이제는 내가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인수하겠다 하는 이러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때 한번 잘못되고 평생 동안 지금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을 이 장면을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게 아니죠. 그때는 주님이 다스리지 않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벌써 다스리고 있다. 하늘에서 왕이 됐다.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한국만 해도 지금 주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불과 뭐 만 한 25%죠. 에? 모슬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말레이시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들이 이제는 다 멸하고 멸망받고 왕이 폐지가 되고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주님이 왕이 되는 이런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적 이미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예? 지금 현재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왕이 되어 있지만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이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한번 상고해보면 누가복음 그 4장 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예수님이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이거 역시 뭡니까? 이거 역시 세상 나라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여준 겁니다. 에?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영적으로 다스린다, 영적 하는데 그건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이고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에? 그 다음에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이제 주님께 말하죠.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지라. 사탄이 뭐라 그랬죠? 세상 나라들이 나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이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왕입니다. 최초로 죄를, 처음부터 죄를 진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최초로 하늘에서 죄를 져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마귀가 됐습니다. 용이 됐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브를 유혹했고 결국 이브의 욕으로 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에게 속해 있던 모든 천지만물을 아담에게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게 하고 아담에게 주었던 이 천하 세상 모든 만물이 송두리째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의 사람, 죄의 존재인 사탄에게 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던 모든 소유물, 지구의 모든 천하 만물이, 창조물들이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 간 것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귀를 없애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인수받을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이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사탄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랬죠.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세상을 통치할 사탄이 와서 다시 올 것이다.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넘겨진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다스릴 세상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통하여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메데나라나 그리스나 로마나 지금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사와 권세와 이 두 가지 정사와 권세는 바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시 주님께로 정사와 권세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27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과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가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어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이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잠시 동안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들도 파워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탄이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 땅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책망하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나처럼 의로워져야만 가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임금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은 세상 임금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이제 진짜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그 주님 편에 서라. 주를 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죄인으로 사탄의 권세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편에 서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사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죠. 첫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둘째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셋째는 선지자 기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죠. 첫째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죽임을 선지자처럼 죽임 당하셨죠. 두 번째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미 끝났고 이제는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 왕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왕의 신부로서 마치 아담의 신부가 입은 것처럼 아담을 잠깐 동안 깊이 잠들게 죽여놓고 그 안에 갈비뼈를 꺼내서 우리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잠시 돌아가게 하셨다가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브처럼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신약 성도들을 아내, 순결한 처녀, 이렇게 정결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상속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상속자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부부지간에 조인트 어카운트를 여는 것처럼 주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주님 것이 되는 이 엄청난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고 여러 곳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서 더럽게 살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왕이 여기 나옵니다. 27장 6절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그럽니다. 왜? 잠깐 동안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땅을 장악하고 정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망치가 돼가지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게 쓰임 받은 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적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징계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의 손인 세상 사람들, 주의 칼인 악한 사람들이 나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질때 그걸 찌르고 때려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다 씻김 받고 주님 만날 때 피드기 같은 심부로 면사포를 쓰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시편 66편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머리 위로 통과했고 그들을 그물로 끌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물로 고기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물로 끌고 포로로 잡아갔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시고 빼앗긴 이 땅을 다시 사탄으로부터 찾으시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저 무저갱 속에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그를 1,000년 동안 가두고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환난 시대에 목잘림 받아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 통치,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다음에 구약 성도들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부활한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러십니다. 11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계시록 11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제는 환난 시대에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스물네 장로는 하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죠. 18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계시록 11장 18절. 그거 보면 나오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민족들이 분노한다. 응?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또 포위하고 옛날 히틀러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위하여 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한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임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양심 시대에 태어난 사람,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주께서 보면은 그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고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21절, 22절 거기 쭉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이고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로 심판받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또 상속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환난 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환난 때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특권, 이 은혜 시대에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양자 되는 특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이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1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번개와 음성든 천둥들 지진 큰 우박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엄청난 심판이 땅에 임할 것을 준비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늘에 우박 창고도 있고 눈 창고도 있고 많은 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창조하는 분입니다. 옛날 노아 때 내려온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그 유황빛처럼 앞으로도 동일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몸에 받아서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처치가 만드셨기 때문에 저주의 과실을 썼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책임져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서 테이프와 그 다음에 비디오를 우리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보셔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버든을 받았다, 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도 말씬을 먹어버리고 증거했고 사도연도 먹어버리고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달지만 그러나 증거할 때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입에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에는 달지만 속의 마음에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속에는 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증거할 때 몸으로 행한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한 만큼 남긴 문화만큼 고호를 다스리며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